술집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계속되면서 밤이면 태화관 국가정원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이들이 쉬는 것은 좋은데 민원도 제기됩니다.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 데다 넘쳐나는 쓰레기까지 국가정원이 이중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 태화관 국가정원. 잔디밭 위에 모여앉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현수막이 붙어있는데도 대여섯 명이 모여있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지금 이제 벌써 조금 늦은 시간인데 아직까지 계시니까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오늘 이 강동도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늦은 밤 영업 제한과 5인 모임 금지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태화관 국가정원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아침이 되자 지난밤 인파가 남긴 쓰레기가 곳곳에 넘쳐납니다. 불과 30분 만에 이곳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양은 마대자루 10개나 됩니다. 텐트 치고부터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옛날에 토요일, 일요일만 이랬는데 지금 계속. 술병과 음식물, 치킨 박스까지 사람들이 떠난 뒤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외라는 특수성과 5인 이상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 울산시도 계도 위주의 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대 계도 정도만 되지 최대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적성 파악해가지고 뭐 이게 다 받았나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 행정공무원들은 일단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방역수칙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국가정원 소풍마당을 임시 폐쇄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